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과거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적을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규정하며 별 문제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를 당장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남국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야당의 네거티브라고 규정했습니다. 전형적인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또 마타도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 공세.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당 차원의 징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제지해야지, 출연자가 제지해야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에 이어 김 후보 제명을 다시 요구했고, 수십 차례의 고정 멤버로서 해당 팟캐스트에 지속적으로 출연, 너무나 쉽게 성적 말장난에 맞장구 치는 인물이. 통합당 여성 의원과 여성 후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단순 가담, 방조자들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여성을 성적 품평 대상으로 삼는 폭력적인 문화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별일 아닌 것 취급하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에 젖어 있다고밖에. TV조선 조덕현입니다.